세트장을 네. 마차를 타고 달리는 그런 기분. 상상하면 해보시죠. 아니, 암살 같은 경우에 그 세트장이면 네. 그 독립 운동하던 그 시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멋있겠네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세트장이 나와있어요. 아, 괜찮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가실 때는 의상도 조금 그렇게 맞춰 입으면 분별 모자도 한번 써보시고.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가보시면 좋고요. 영화 속의 장면 그대로 뒀구나. 일본 순서. 자, 이런 이제 서울역 풍경이죠. 네. 이런 데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좀 빈티지한 모습들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저기 저 조약역은 숙박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조씨니까 한번. 자, 그리고 이제 합천에서 올라옵니다. 충청남도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태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안, 아유. 자, 태안은 역시 국립공원이 있는 곳이죠. 꽃입니다. 무슨 꽃일까요? 있어요? 튤립. 튤립, 정답입니다. 튤립 축제가 있죠. 튤립이 축제가 있는데 튤립 축제는 5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방보다는 이 해안 지방에서 많이 이제 튤립이 자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또 역시 군락지를 이루어서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튤립이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네덜란드. 네덜란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풍차. 그렇죠. 그래서 튤립 축제장에 가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풍차가 항상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 풍차와 한번 이국적인 사진도 찍어보는 네.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거고요. 꽃만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개국지. 그죠? 튤립궁도 이제 금강산도 19경인데 개국지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런 태안 지방 사람들이 자주 즐겨 듣는 예. 음식인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기회는 좀 뭐 새우가 올라와 있고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요. 김치를 넣고 거기다가 KBS